어디서 오신 거예요? 아, 원주에서 왔어요. 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하신다고요? 네, 맞아요. 아, 5년 정도 이렇게 매일 하고 있어요. 일단은 이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하나는 이제 여기서 그 모바일 티머니가 있어요. 이렇게 혹시나 하나가 잘 안 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전 두 개 다 사용을 하는데, 들어갈 때 이 상태에서 이럴 때 리더에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돼요. 이제 여기에서 쭉 가시다가 옥수역에서 내립니다. 옥수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탑니다. 현재 강원도에는 크게 이제 젊은 이제 MZ세대라든가 혹은 이제 20, 30, 40 이제 연령대들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좀 일할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서,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월세나 전세를 좀 알아보려고 해도 기본적인 월세가 15년 전 혹은 거의 20년 가까이 전보다도 지금에 보면 월등하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, 그런 점 때문에 전월세 구하기도 어려워서. 일단 KTX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달에 대략 40만 원 가까이가 나와요. 그리고 전기권의 경우에 이제 40% 혹은 60% 정도 이제 할인 혜택이 있어요. 그래서 대략 한 2만 원 정도니까 한 18만 원 정도 이제 세이브가 되죠. 제가 지하철만 타는 게 아니라 맑은 날에는 따릉이도 타고 버스를 탈 때도 또 추가로 또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래저래 좀 계산 좀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10만 원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. 서울 안에서만 타시는 거죠? 네, 맞아요. 네. 혹시 기후 동행 카드 쓰세요? 네. 환승하느라고 30분 내에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막 뛰고 그랬는데 이건 그게 없으니까 너무 편해요. 네, 마음이 편해요.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신 분들은 그 기후 동행 카드 있으면 뭐 큰 혜택이 많다. 좀 이제 출퇴근 시간이 긴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횟수랑 따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한 만 원 좀 더 받거나 부족 언저리다. 요즘 최근 들어서 교통비가 오르다 보니까 부담감이 여러 뭐 이자도 오르고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다들 부담감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. 교통비.